뭘 보여주고 싶으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K-pop 아티스트들 어떻게 꾸며지냐, 어떻게 만들어지냐, 무슨 춤을 추냐. 한국에서 춤하면 5밀리언이거든요. 아~ 잘 찾아오셨어요. 5밀리언은 꼭 와야 되는데. 한국에서 춤하면 G.O.D 아닙니까? 아~ 그럼 거기엔 안 된다, 우리가. 야, come on. Oh, yeah, oh, yeah, oh, yeah. I'm so happy to be here with you guys. Like, I just had to see it from my own eyes. I want to see, like, how do you guys choreograph for a K-pop group? Uh-huh. And, like, how intricate things get. I just want to be, you know, I just want to be all eyes and just watch you guys work your magic and learn from it so I can incorporate it for my group. 한국 안무는 좀 정말 완벽하게 딱 짜여져서 그거를 되게 다 같이 정말 딱 완벽하게 맞춰서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뭔가 또 해외 아티스트들 보면은 좀 뭔가 좀 안 맞아도 그냥 느낌대로 이렇게 가는 거랑 자연스럽게 가는 거랑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. 요새는 보면 알잖아. 옛날에는 뭐 그룹이 나오면 널도 알다시피 보면 한 뭐 3명, 4명, 5명, 6명. 근데 요새는 사실상 뭔지 알지? 떼그지? 되게 많이 나와. 진짜 그지 알잖아. 뭐 10몇 명, 17명 되게 많이 사람들이 나오잖아. 그렇다면 그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안무를 딱딱 칼군무라고 그러지? 마치면 그걸 어떻게 키포인트가 뭔지 어떻게 해야지 걔네들이 딱딱 다 맞을 수 있는지 그런 팁 어떻게 하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. 진짜 그러니까 팁 잃을 게 없고 정말 될 때까지 한다. 막 화장실도 안 가고 한다.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. 안 맞으면 맞을 때까지 맞춘다. 춤 아예 못 추는 친구도 그러니까 가르칠 때는 이렇게 하나씩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추다 보니까 되게 막 프리하게 이런 거부터 알려주진 않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칼군무가 점점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맞춰서 맞아. 춤을 추니까.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1, 2, 3, 4 아니면 1, 2, 3, 4 하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1E나 2E나 3E나 4E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와우. 요런 거.